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맑고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을 중심으로 낀 안개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전주와 완주 30도, 익산과 정읍 29도 등이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다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기상기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삼성이 새만금 투자 계획에 대해 사실상 백지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전북도청을 방문한 삼성의 임원이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등으로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삼성의 이번 입장이 최고위급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투자 계획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지만 삼성이 사실상 백지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은 지난 2011년 국무총리실, 전라북도와 투자 협약하고 오는 2021년부터 새만금에 7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 있는 공공기관의 합동 채용 설명회가 다음 달 1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이전 기관 6곳과 전북개발공사와 전북테크노파크 등 전라북도 산하 6개 공기업 등이 참여합니다. 19대 국회가 어제로 끝났고 오늘부터 20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19대 국회 성과를 되돌아봤습니다. 11명의 전북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와 탄소법에서 성과를 냈지만 국가예산 확보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일한 전라북도 의원 11명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누리당이 공사와 서울 잔류를 추진해 전주 이전이 무산될 우려가 제기됐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어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금년 11월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2월 달에 기금운용본부 273명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엔 새만금 특별법을 통과시켜 총리실에 새만금 추진 지원단을 만들고 전북을 연구개발 특구에 포함시켰습니다. 올해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정부의 중장기 종합계획에 넣었고 탄소산업 육성법을 통과시켜 전북의 성장 동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예산 확보는 아쉬웠습니다. 전북이 2014년부터 3년 연속 6조 원대에 머무는 동안 경북은 10조 원에서 11조 원, 그리고 12조 원으로 해마다 1조 원가량 올랐습니다. 11명의 의원이 모두 더민주 소속이었지만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 20대 총선에서 살아남은 현역 의원은 단 3명에 그쳤습니다. 전라북도 현역 의원들이 실제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역에 안주하면서 기득권 요지에 급급했기 때문에 전북 도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전북에서 사상 첫 3당 체제로 출범하는 만큼 19대 국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뉴스 김철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20대 국회에서 전라북도 국회의원 10명은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제정과 국가예산 확보에 큰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은 전략산업의 규제를 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19대에서 자동 폐기돼 전북의 전략산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3년 연속 6조 원대에 머문 국가예산을 크게 늘리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그리고 전북 금융도시 육성 같은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군산 박대와 영광굴비, 강원도 인제 황태는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대표적인 지역 특산품인데요. 세 지역의 상인들이 공동 마케팅을 통해 특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박대가 햇빛을 받아 고들고들 말라갑니다. 비린내가 없는 데다 맛이 담백해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군산의 대표 특산품입니다. 최근 박대를 찾는 손님은 꾸준히 늘지만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게 상인들의 고민거리입니다. 판매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다른 생선에 비해서 가격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저희 파는 상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군산 박대 판매 상인들이 영광 굴비와 강원도 인제 황태 판매 상인들과 힘을 모아 판로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동 마케팅과 요리 개발, 가공 기술 교류 등을 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확보로 높은 가격은 물론 판매량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상품화를 시킬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소득 증대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박대가 한 2, 30%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10% 내지 20% 또 성장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정체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MOU를 통해서 같은 수산물이잖아요. 그 MOU를 통해서 전국의 어떤 시장 확대 내지 수출 쪽 같은데 이런 쪽에 어떤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의 공동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한낮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온열 질환자 대부분이 고령자라 한낮에 오랫동안 논밭에서 일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땡볕 아래에서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모자와 조끼 등으로 따가운 햇볕을 막았지만 더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 27일 전주의 한낮 기온은 30도, 체감 기온은 32도를 기록했습니다. 아, 더웁죠. 다 예년에 비해서 아마 그냥 견딜 수 없게 이렇게 온난화가 온 것 같아요. 너무나 따뜻해가지고 여름철에 금방 다시 닥쳐버리는 것 같아요. 지난해 무더위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전북 36명을 포함해 모두 1,056명. 이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이 280명으로 27%를 차지했습니다. 65세 이상 온열 질환자의 38%는 논밭에서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식사를 가볍게 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현기증과 메스꺼움, 두통 등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몸을 식혀야 합니다. 경로당 등 주변에 3,500여 개 소위 무더위 쉼터가 마련되었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 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여름 전북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5차례나 많은 15차례의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와 다음 주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봐 무더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을 비롯한 백제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요원이 수집한 정보와 일반 관람객의 건의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지자체와 함께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일찍 찾아온 더위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남원시는 194명의 재난 도우미를 활용해 독거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고 500여 곳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등 무더위로 인한 응급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이 완주군청 옆에 있는 옛 전북 잠업사업소 건물에 문을 열었습니다. 23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가족문화교육원은 가족을 대상으로 요리, 댄스, 놀이체험과 자녀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사랑장학재단이 올해 선발된 고등학생 36명과 대학생 45명 등 모두 81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사랑장학재단은 지난해까지 554명에게 8억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JTV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